안녕하십니까, 도리킴 아카데미입니다. 내러티브는 일련의 사건이나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전체 이야기를 형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로버트 실러 뉴욕대 교수는 저서 내러티브 이코노믹스에서 내러티브가 금융시장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투자자와 미디어가 떠드는 내러티브가 시장을 이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금융시장의 거품과 거품 붕괴를 낳는 내러티브는 100% 사실도 아니지만 100% 허구도 아닙니다. 내러티브는 한정된 정보에서 자신의 결정에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발동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럴싸하게 꾸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를 통해 현실을 짜 맞추려는 경향이 이것이 내러티브의 본질입니다. 내러티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모든 의사결정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내러티브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선 이해와 기억을 촉진시킵니다. 복잡한 개념이나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공감과 감정적 연결을 유도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내러티브를 통하여 사람들은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창의적이 사고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현명하다는 것, 즉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인간의 지능이란 좋은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또 좋은 내러티브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편견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는 특정한 시각에서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이야기가 전달됩니다. 한 명의 이야기꾼이 다수의 듣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화자의 일방적인 생각이 현실과 다르다면 선입견을 형성하고 다양성의 부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내러티브를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객관적 사실, 유용한 정보, 확실한 지식의 바탕을 두고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정보와 지식 사이에 빈 공간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 사이의 빈 공간을 자신의 믿음으로 채워넣기 마련인데 이렇게 만든 것이 내러티브입니다. 결국 인간은 사실과 정보와 지식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그럴듯한 내러티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내러티브를 믿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한자기 확신은 이성적이고 설득력 있게 보일 수는 있지만 현실에 들어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에 앞서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가 과연 현명한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테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인 로저 페더러의 승률은 86%입니다. 그가 나선 경기에 내기를 걸어 돈을 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가 진다고 확신해 돈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모른 18%의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모함은 자신만의 내러티브에서 오는 패턴 때문입니다. 뛰어난 개인의 내러티브보다 다수가 모여 만든 내러티브가 더 탄탄하고 좋습니다. 다양한 경험으로 얻어진 사실과 정보와 지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러티브가 각광받는 이유는 SNS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고 개연성만 확실하게 보인다면 공감을 이끌어내는 내러티브는 SNS를 통하여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짜임새 있는 내러티브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검증할 시간보다는 흥미가 먼저 앞서고 좋아요, 구독자, 팔로우들이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는 것으로 인한 사회의 관심을 받는 흥분은 마약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잘 짜여진 내러티브는 한 편의 영화보다 더 짜릿합니다. 그리고 그 내러티브에 다른 것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내러티브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그림이 너무 아름다우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이 아름답지만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만 따라서 행동을 하면 현실에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완벽한 논리로 투자를 하지만 투자 성과는 나지 않습니다. 완벽한 논리로 선거를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은 당선이 되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의 다양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나의 지식 편향에 맞는 사람만 만나게 되고 더욱더 자신의 내러티브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러티브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팩트를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팩트와 팩트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을 주관적인 해석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팩트를 접할 수 있는 루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리킴 아카데미는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팩트를 검증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